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계속되는 드림리그, 물론 이제 일정상 일주일에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게 되는데, 자, 그런 관계로 오늘의 경기 마지막으로 또 일주일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 뵙게 되는 점은 아쉽게 되겠지만, 그만큼 오늘 준비된 대회가, 오늘 준비된 경기들이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경기만 해도 어제 베가 스쿼드론, 자, 어제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정말 복수의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 상대는 MB 선수의 새로운 도전 팀 NP. 약간은 뭐 아이러니하지만 시크릿이 드림리그에서 나간 자리를 채운 게 팀 NP라는 게 약간 흥미롭기도 하고요. 자, 아오이 선수, SVG 선수, 뭐 1437로 알려진 로즈 선수, 자, 그리고 나트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지만 MSS 선수, 그다음 MB 선수까지 북미의 선수들이 모여서 만든 팀인데, 자, 과연 이 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게임 외적인 면으로는 많은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게임 내적인 면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한번 이번 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북미 쪽 대회에 나왔을 때는 안타깝게도 프렌쉽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열리는 북미 노던 아레나 결승에 진출하는 건 실패했는데, 자, 과연 얼마나 자신들 실력을 갈고 닦아 왔을지 일단 첫 번째 경기 벤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베가 스쿼드론 대 팀 MP, 일단 베가 쪽에서 드로레인저 나가세일엔 MB 선수가 혼자서 경기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캐리력을 가진 영웅들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NP는 고대 티탄과 디스럽터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픽은, 자, 외계 침략자 베가 스쿼드론 미라나와 닉삼살자로 바로 카운트를 쳐주고요. 자, 외계 침략자 컨커를 완성시키는 MP, 자, 테러블레이드 한 번 더 밴을 해주면서 MB 선수에 대한 저격밴을 멈추지 않는 베가. NP는 고민 끝에 일단 가면무사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얼그럼 전사까지 제거하면서 일단 MSS 선수의 영웅도 제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P 쪽으로 바로 넘어오니 뱀픽. 일단 베가 스쿼드론보다 살짝 예비 시간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미라나 닉삼살자, 일단 외계 침략자에게 많은 어그로가 쓰려있는 상황, 저 닉삼살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MB 선수가 쓸 수 있는 픽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일단은 뱀픽에 가장 개의치 않는, 픽풀이 가장 넓지만 그만큼 개의치 않는 선수가 MB 선수다 보니까 MP 쪽에서는 딱히 MB 선수 픽을 일찍 가져가려는 시도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단 벤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합니다. 베가 쪽에서 어느 영웅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까다로울 것인가. 일단 닉삼설자와 미라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미드, 그리고 꽤나 유틸성, 그리고 잘 잡히지 않는 오프레인을 가져왔는데, 닉삼설자가 그래도 연쇄 스턴, 특히나 컨카가 있기 때문에 닉삼설자가 아무리 바위색을 넣고 가시등 딱지를 넣는다고 해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잡을 수 있거든요.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그림자 악마 밴을 해놓고, 베가는 정말 MP 쪽에서 고심 끝에 세이브 영웅 하나 자르자마자 다른 세이브 영웅을 끌고 옵니다. 다만 이건 미라나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공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림자 악마를 제거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예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허스크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MP 쪽에서는 정말 뭐 캐리에 있어서라면은 유령자격이나 심지어 막 흡혈마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MSS 선수의 영웅이나 컨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10초 남았습니다. 서폿을 고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초 남았습니다.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MP 쪽은 루비, 이건 1437 로즈 선수 픽이고요. 일단 루비과 컨카, 또한 루빅이 약간 그림자 악마처럼 태양광타나 조금 힘들지만 미라나의 화살 등의 스킬에 또 연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웅이긴 합니다. 그 염동력이라는 스킬 자체가 자체 데미지가 없다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쪽으로 이제 적들을 옮길 수 있다라는 점이 뭐 예측샷을 기반으로 한 연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거든요. 심지어 미라나와 함께 쓰일 때도 염동력을 통해서 그냥 화살 쪽으로 던져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점뭐 소소한 콤보긴 하지만 지진술사의 균열과 함께 쓰일 때도 균열이 만약 상대방을 안쪽에 가두는데 실패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스턴을 시켰다면은 그냥 들어서 안쪽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간 뭐 중후반에 캐리어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상대방 궁극기 스틸 이후에 그 궁극기를 통한 변수 창출에도 능하고, 일단 컨카와의 조합도 있습니다. 컨카는 그러면은 외계 침략자와 함께 미드를 갱킹할 수도 있고 루빅과 함께 바텀 레인을 갱킹할 수도 있는 선택지인데, 파멸에서도 베가 스쿼드론 이거 그냥 MB 선수한테 파멸 걸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자, 외계 침략자. 최근에 거의 벤이 될 정도로 미드레인 한번 외계 침략자였는데, 그 상대가 거의 미라나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5초 일단 남았습니다. 미라나는 어느 정도 외계 침략자를 딜링으로 밀어낼 수 있고요. 준비 완료. 자, MP 쪽은 파멸 다음 걸려도 여진은 때려 팰수 있는 금속 스벤을 임무를 가져옵니다. 선택할 차례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스벤, 루빅, 컨카. 자, 미드는 외계 침략자고요. 예비 시간입니다. 자, 베가 쪽에서 자, 파멸사도 끌고 왔습니다. 파멸사도가 아예 안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만, 자, 베가 스쿼드론, 레디언트 슬라더 진영, 벤, MSS 전투형 임무를 선수가 선택할 준비한 픽은 차례입니다.무엇일지. MP 쪽에서 대놓고 그냥 컨카 루빅 서폿을 믿고 스벤 외계 침략자 플러스 원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MP.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슬라크 벤 이후에 야수 지배자. 다이아 진영의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MP 쪽에서 야수 지배자 뽑아내면서 이건 좀 여차하면은 어마어마 속도의 정글링도 가능하고, 컨카 루빅 이 서포트들의 힘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딱 야수 지배자가 6레벨 찍고 10초 남았습니다. 연막 쓰고 상대방 한번더 잡아주는 그림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베가 스쿼드론 일단 야수 예비 지배자 시간입니다. 확인했고요. 자신들은 서포트, 아무래도 서포트 파멸사도 그리고 오프레인 닉스 암살자일 것 같은데, 그다음 캐리 픽으로 누구를 가져올 것인가? 일단 혼자서도 야수 지배자 좀 밀어낼 만한 영웅. 닉스 암살자와 함께라면 지금 흡혈마도 나쁘지 않고, 캐리 픽 선택은 많습니다. 스벤이랑 맞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영웅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외계 침략자와 스벤, 붙으면 10초 스벤, 남았습니다. 떨어지면 외계 침략자. 뭐 상당히 간결한 MP의 캐리 5초 조합인데, 남았습니다. 그냥 모플링으로 극 후반까지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후반 가면 파멸사도 닉삼살자 미라나가 있는 자신들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자, MB 선수가 외계 침략자 잡아주고 아오이 선수의 스벤, MSS 선수의 야수 지배자, 그리고 역시나 1437 선수, 로즈 선수의 루빅, SBG 선수의 컨카가 되겠습니다. 자, 베가 스쿼드론 아이스버그 선수의 미드 미라나, 매그 선수의 오프레인 닉삼살자, 자, FNG 선수의 파멸에서도 FN 선수의 모플링. 아, FNG 선수가 확실히 로밍 영웅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세마 선수가 예지자를 잡아주고 있고요. 세마 선수도 좀 변칙적인 영웅들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FNG 선수가 캡틴이다 보니까 10초 어쩔 남았습니다. 수 없는 부분이죠. 자, 5초 어쨌든간 남았습니다. MP 대 베가 스쿼드론. 팀 MP는 이제 북미 내부의 대회인 노던 아레나 예선에서 결승전까지 갔지만 패배하면서 뭐 많은 배움이 되었을 거라고 전투에 생각이 준비하십시오. 됩니다만. 자, 그리고 MP 쪽에서 즐겨 쓰는 5인 연막.
베가 쪽은 지금 연막을 써가지고 그런 연막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꽤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멜그 선수는 일단 와딩을 언덕에 해주고 빠지고 있고, 자 여기서 연막스 달려 나갑니다. 이거 숨기면 바로 화살 날라오, 아 화살이 아니라 바로 급류 날라오거든요. 스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외계 침략자 여기서 연막 풀립니다. 연막 풀어냈고, 자 여기 숨겠다는 건가요? 자 일단은 전부 다 포탑 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MP 쪽에서 일단은 1레벨에 5인 연막을 제기한다는, 그리고 지금 5인 연막 해도 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조합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외계 침략자 이게 뭐 1레벨 때 사거리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어 이거 FN선수 한번 노려보나요? 여기 숨어서 숨어서 아 도망칠 수 있나요? 로즈 선수 일단은 자 급류 맞습니다. 이거 이거는 여기 바가동 와드로 시야 확보하고 가져갑니다. 자 풍요를 가져가고 MB 선수 레인전 돌아가야죠. 세이프레인 쪽으로 가고 있는 MSS 선수, 그리고 공격수 3명이 선택해주는 스벤, 컨카, 루빅. 자 모플링 아래로 도망갑니다. 자 길막이 전혀 되지 않은 MB 선수 약간은 킬 저 선취점을 먹기 위해서 너무, 아 근데 여기서 화살로 아이스버그 선수가 바로 원거리 크리프트 제거해주면서 상당히 레인이 빨리 밀리게 되었는데요. 디나이 하나 쳐주고요. 아이스버그 선수 화살을 통해서 먹은 이 원거리 크림 막타 외에는 먹은 막타가 없습니다. 어 디나이 좋아요. 아직 원거리 크림 디나이 치지 못했고, 일단 전반적으로 아이스버그 선수 첫 번째 웨이브의 교환은 뭐 좀 더 MB 선수가 앞서나가긴 합니다. 자 옆에서 파멸사도가 계속 호시센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MB 선수 포탑 아래라서 꽤나 까다롭긴 한데 뭐 아이스버그 선수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고요. 자 닉삼설자 대 스펜 서로가는 오프레인을 교환했는데 파멸사도가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MP 쪽에 정글을 먹으면서 자, 들어올 준비하고 있죠. 자 화살만 맞춰 다오 있는데 이거 그냥 숨겨놓고 빠지면 됩니다. 평타 한 대도 맞기 전에 그런 거라서 MB 선수 그냥 이기 감옥 한번 사용해서 위기를 버티고, 이게 그냥 신발만 신고 있을 뿐이지 파멸사도가 그렇죠 불타는 돼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살구슬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큰 갱킹 위력은 없어 보였고요. 자, 2분은 봐주고 있습니다. 환영화 먹고 자, 정글 둘러 가는데 화살로 원골 클립 정리하고요. 자, 원골 클립까지 디나이하면서 자 아이스버그 선수 꽤나 잘 자, 컨카 이거 오면서 볼 텐데 안 보죠. 자 위쪽에서 매그 선수 한번 노려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루빅은 아래로 로테이션 갔고요. 자 무플링도 3레벨 찍었고 예지자가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 자 매그 선수 한번 뛰었고요. 이미 가시등딱지 사용했지만 이거 SPG 선수는 맞지 않았고요. 자 스턴 이후에 스벤이 그냥 마무리 쳤습니다. 망고까지 먹으면서 킬 확보하고요. FNG 선수가 뒤늦게 와보긴 하지만 이 경험치를 회수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외계 침략자는 뉴킹은 열심히 맞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뉴킹 넣어주고 있고요. 아 저 원걸 클립 디나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퍼 선수가 진짜 지금 막타 디나이 잘 쳐주고 있거든요. 자, 7개 컨카는 이제 3레벨 됐고요. 이제는 이제 급류 레벨을 찍어주고 보통 레벨 찍어준다면 목표되면 X나 이 파도의 지배자 찍어주기 마련인데 급류 찍어주면서 지금 딜링을 최대한도로 올리겠다는 건데 아이스버그 선수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막타 알짜배기 다 깔끔하게 챙겨줍니다. 야수배자가 아직 3레벨에 막혀있고 예지자가 소화물들까지 다 제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치유물약 사용하는 체력 360짜리 모플린. 자, 재생활은 병에 담는 미라나. 연막 사용하는 파멸에서도 3레벨 타이밍이 아래쪽에 한번 잡아먹겠다는 건데 시야께서 제거해주고 있고요. 예지자. 자, 이거 컨카가 아래쪽으로 도느냐 위로 도느냐에 따라서 이거 좀 틀려질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에. 어? X 걸었고요. 자, 이거 데미지 꽤나 아픕니다. 조약을 이미 쓴 이후기 때문에 미라나 잡아내고요. 자, 그 와중에 아래 바로 들어가죠. 로즈 선수 일단 뒤로 밀어내고요. 하지만 불지옥검 맞고 사망합니다. 지옥불검인가 불지옥검인가요? 불지옥검. 자, 근데 3명이 들어가서 자, 이거 서포터 잡아낸 거 치고는 미드에서의 손해가 컸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MP는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오이 선수 매우 잘 크고 있습니다. 닉섬 설정이 오랜만에 허용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서포트들이 한 번 더 돌아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예지자 크립트 풀링해서 경험치도 빼앗고 아 소환물도 잡아먹네요. 자, 외계 침략자 계속 오는 거 알아요. 슬로우 걸었고 화살 빗나 갑니다. 어우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화살 피해내는 외계 침략자. 분명히 도약 화살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그 선수 한 대 맞으면 아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아 아우 선수가 칼질 한 대는 얻지 못하면서 아 매그 선수 살아나가고요. 그렇구나. 망고 두 개에다가 목단관 먹으면서 기본 체력 재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체력 재생이 아니었으면은 컨카의 칼질이 좋았을 텐데 필요했던 건 궁극기를 쓴 스벤의 칼질이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매그 선수 압박을 넣어주곤 있습니다만 6레벨 막진 못하고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더블 데미지 가져가는 외계 침략자 화살. 오, 피해 주는 MP 선수. 자, 그러자면 모플레 일단 수입 2위까지 올라갑니다. 자, 스벤 그리고 이제 정글 돌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갱킹 해보고 여기서 치유물약 쓴다는 거는 걸어가는 시간 동안 만화를 회복한 다음에 간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 시야 안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 스벤 내려가는 게 스벤이 미싱인 건 아닌데 지금 정글을 돌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마다 채우고 예지자 한번 잡아내겠다는 거죠. 이거는 궁극기가 아직 아 근데 야수비자가 궁극기가 없어서 이건 그냥 정글 돌로 가는 거죠. 아예 레인 먹으러 가는 거죠. 자, 파멸 사도가 봐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게임은 약간 MP 쪽에서도 파멸사도라는 존재 때문에 물론 이제 링킹의 구슬은 나오겠지만 이 외계 침략자 외에 스벤 아오이 선수 또한 캐리점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모플링 6레벨은 찍었지만 스벤에 비하면 아직 6레벨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자 엠비 선수 화살 맞았는데 뭐 크게 두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포탑에 맞는 게 더 아프죠.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위쪽 풍요룬 가져가고 있는 상황. 아래쪽 신비, 어 신비룬 좋고요. 루빅 아직 4레벨, 루빅의 6레벨도 꽤나 중요합니다만 뭐 지금 야수배자 레벨이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 이런 레인이었으면 그냥 서포트 하나를 아래쪽에 경험치 흡수용으로 두고. 야수배자 정글 돌면은 이것보다 더 빠르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아까 소환물들 예지자에게 주면서 베가에게 줄 필요가 없었던 경험치와 골드를 더 주는 셈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컨카 바로 잡히는 그림이고요. 믹섬 설자 첫 번째 갱킹 성공합니다.
6레벨 타이밍에 코어들은 전부 다 포탑 쪽으로 숨고 이제 앞에서 서포트 대신 죽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의죠. 컨카가 풀링도 하면서 이런 매그 선수 갱킹도 피해내는 매그 선수 갱킹도 들쳐내는 플레이 잘 보여줬고요. 자, 모플링에게 파도 영상 쓰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일단 정복자가 가긴 갑니다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서 경험치 쏘고는 로드 선수. 자, 그 와중에 미드 포탑 압박하는 엠비 선수. 아직 디나이 직전이에요. 크립한테 한 대 더 맞으면은 이거 포탑 디나이 됩니다. 자, MS 선수 슬슬 6레벨 찍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6레벨 찍고 바로 연막 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6레벨 타이밍이 좀 늦어서 닉썸 설자보다도 이 첫 번째 연막 타이밍이 늦은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 외계 침략자 제외하고 컨카와 야스베자 둘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미라나가 아 옆에 예지자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히려 모플링 쪽으로 선을 해야 됩니다. 예지자 시야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지자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투명어까지 먹고 이거 가나요? 예지자가 있다고 해도 간다인지. 자, 위쪽에 일단은 닉썸 살자 다 죽어요. 망고를 먹고 자, 군기 사용하는데 자, 예지자를 노려야죠 이럴 거면은. 자, 미드 예지자 갑니다. 자, 위에서는 모플링과 닉썸 살자가 루빅 잡아냈고요. 자, 세바 선수 이거는 숨겨놓고 아예 뭐 반응도 못하게 숨겨놓습니다. 자, 포탑까지 가져가는 외계 침략자. 서로 서포트 교환했지만 포탑을 가져간 것은 MB 선수. 자, 그래도 수입 1위의 FN 선수. 역시나 FN 선수 꽤나 날카로운 파밍력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웬만하면 가는 아클레 반직, 인내의 반직, 벌목도끼인데 그리고 X까지 골랐습니다. 자, 지능 열심히 빼앗고 있고요. 지능 너무 많이 뺏었어요. 자, 이러면은 모플링 아무리 힘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건 너무 안쪽이죠. 자, 이거 어쨌든 간 만화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 평성 복제를 볼 필요가 없고. 자, 외계 침략자가 모플링까지 가져갑니다. FN 선수 파밍은 잘하지만 이 갱킹 타이밍? SPG 선수가 그냥 바로 급류 맞춰버리면서 모플링이 어떻게 도망치지도 못하는 그림 만들어냈고요. 지능도 빼앗고 형성 변환으로 만화가 다 빠졌기 때문에 뭐 뒤로 빠지질 못했습니다. 외계 침략자는 여기서 용의 장착 완성이 되고요. 자, 이러면 스벤이 수입 명시공이 1위로 올라가고 정글 스택까지 궁극기로 어느정도 뭐 그렇게 많은 스택은 아니었습니다만 정리하면서 바로 공멸군도 내지는 전멸하고 가겠는데 자, 파멸에서도 7레벨 타이밍에 자, 연막 쓰고 갑니다. 자, 이거 스벤 근데 탐색으로 의식 드러냈어요. 자, 이러면 스벤 뒤로 쭉 빠져야죠. 자, 연막 들쳐내고 파멸 바로 걸리는 외계 침략자. 화살은 피했습니다. 화살 피하고 자, 스타워 들어가면서 아이스벙 선수 먼저 노리는데 자, 이거 유령선 맞췄고요. 유령선 제대로 맞췄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엠비 선수 뒤로 쭉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거 막대 쓰기 직접 막대 쓰고 자, 숨겨놓고 아, 근데 예지자가 잡아냅니다. 하지만 이거는 파멸에서까지 잡히면서 미라나 파멸에서도 내주고 엠비 선수 간신히 잡아냈고요. 자, 포털 빠지고 스턴 살짝 늦었습니다. 자, 그래도 파멸을 쓴 동안 순삭이 안 됐고 닉썸 설자는 뭐 집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미라나가 죽었다는 거 이러면은 뭐 엠비 선수 내준 거 그렇게 아프지가 않죠? 더구나 방금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엠비 선수 딱히 막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서 잃어버리는 돈도 별로 없었고요. 스벤 이러면은 일단은 바로 공무의군도 올라가네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바로 뒤쪽에 감시하도 있긴 한데 뒤로 살짝 빠져 있어야죠. 자, 이거 평타 치러 오면은 아, 근데 여기 너무 수화물들 많아서 서플리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이거 아 닉섬 살짝 계속해서 이 감자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옆에서 한 번 더 갱킹 각도 노립니다. 서포트를 다 빠졌는데 MSF 선수 이제 슬슬 빠져야 되거든요. 메그 선수 이거 위에서 파멸소까지 옵니다. 아 역시나 자 슬로우 넣어주고 있고요. 불지옥 것만 안 맞으면 됩니다. 불지옥 것만 안 맞으면 되고 아 매우 어우 세방에 녹았어요. 스벤 아오이 선수 이번 경기 이렇게 중요했던 캐리력을 보여주고 있죠. 매그 선수가 어 닉스람 살짝 스벤이 지금 너무 잘 크고 있다는 거. 물론 원래 잘 크는 영웅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바로 전멸하고 나오겠는데요. 자 그리고 MS 선수가 물론 너무 오래 있다가 위험해진 건 맞습니다만 앞 이게 그 이 멧돼지의 슬로우를 뒤쪽에 오는 파멸에서에 묻혀주면서 불지옥검이 안 들어오도록 막아준 것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리고 컨카 목표 좀 X 걸고 안쪽에 로샨까지 확인을 해보고 와딩을 하고 빠져나가는 플레이. 여기에 어 근데 감사드 방금 봤는데요. 아 이제 여기 방금 거 알아요. 그 어? 방금 몰라요? 연막 사용하는 거 봤습니다. 그럼 뒤로 쭉 빠지는 팀 MP 역으로 잡아낼 만한 그림을 그릴 것 같진 않고 일단 스벤이 너무 멉니다. 이 타임에 그냥 스벤이 이 고대크립 스택을 먹게 냅두고 그냥 포탑 끼고 있다가 스택 먹은 다음에 1차 포탑 아니야 2차 포탑에서 연막 사용하는 게 나와 보이고요. 자 연막 실패로 돌아가고 와딩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15분에 스벤은 전멸당한 공멸군도 지배자 두고 다 나오고요. 자 지배 한번 갔다 옵니다. 자, 마부막 때 파밍에 여전히 신경 쓰기 위해서 벌목 토끼 들었는데 지금 연막 쓰는 타이밍이라면 마부막 때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위쪽에 와드 있다는 거 확인을 하는데 자 이거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 연막 안 풀리거든요. 아 연막이 안 풀렸거든요. 이건 약간 1437 선수가 그렇게까지 물론 이거 스벤이 궁 안 쓴 거 보면은 그냥 못 풀린 게 형성 변화를 없애고 1차부터 푸시로 가겠다 같은데 어? 파밀에서도 걸렸어요. 아 이거 설마 아 SPG 선수 오늘 컨과 괜찮은데요? 어떻게 보면 MP 쪽에서 조금은 가장 덜 알려진 선수 중 하나인 SVG 선수의 컨커가 오늘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목표 좀 X 쓰고 온 거죠.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하여의 하부 포탑 아래쪽 밀어내고 미드 막으러 갑니다. 루드겐 이미 와 있고요. 자 닉슨 설자가 피해 복수 쓰고 오고 있는데 화살 피해내는 아우 선수 이제 슬슬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어 이거 들어가나요? 뭐야? 그게 만들고 이거 바로 고드클 스택 먹나요? 매그 선수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그 선수가 들어가도 화력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감시하드 잘 박아주고요. 1437 선수 로즈 선수 역시나 꼼꼼한 전략가로서의 면모. MP 쪽에서 확실히 포텐셜이 있는 점 중 하나가 이런 캡틴으로서의 면모가 강한 선수들이 또 많이 모여있단 말이죠. 자, 파멸의 사도 자, 그리고 스벤의 파밍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여기서 스벤 딴 거 필요 없지 7518만 나와도 한타가 끝납니다. 스벤이 여기서 7518 쓰고 궁 쓰고 칼질하면은 베가 쪽은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자 외계 침략자 루빅 컨카 야수배자 전부 다 뭉쳐 있고요. 자 일단 MP 쪽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맵을 좀 넓게 쓰는 그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럴 거면은 2차까지 밀어낸 다음에 로샨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계속해서
자, 뭔가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뺀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포탈과 목표점 X 사용해서, 자, 이거 시야 연막 쓰는 게 살짝, 아니, 나무에 가려졌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혀 로션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응을 안 보여주고 있고, 자, 밑에 1차 포탑. 스태프 씨 해주는 거라 다들 그냥 뭉쳐서 파밍하는 거 외에는 로샨을 먹고 있다는 거 아예 몰라요. 공업부적 떨어뜨리고 외계 침략자가 로샨 아이기스 가져갑니다. 자, 그 바로 위쪽 파밍하러 가는 MP 선수. 아, 목표점 X 걸고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합류해가지고 2차 밀러 갈 수 있죠. 자, 로션 바로 먹고 베가 쪽에서 알기스를 끼고 들어오는 2차 포탑 푸시를 피해 없이 막기란 힘들거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2차 포탑 그냥 순식간에 밀리고요. 3차까지 가나요? 아, 저거. 오, 이거는 자 다른데 막고 오라는 거죠. 아우 선수가 크립트 정리해주고 빠지면은 지금 이제서야 미라나가 아가님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팜이 안 됐다는 건데. 자, 네크로미콘 2레벨밖에 되지 않지만 화살 지나고요. 일단 미드 1차는 밀었습니다만 모플링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거 매그 선수 일단 궁 사용하고요. 아우 선수 앞에서 자 크립트는 지워지지만 포탑 치나요? 치고 뒤로 살짝 빠집니다. 자, 감시하드가 포탑 바로 앞에 박혀 있고요. 자, 이건 목표점 X 쓴 거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온 거기 때문에 3차 포탑 체력 어마어마하게 깎아두고 뒤로 빠지는 MP. 상대방이 이제 2차 밀리고 강화의 물량이 없고 싸우기 힘든 타이밍에 싸워보자고 했는데 미라나 아가님의 홀이 나온 걸 확인하고 뒤로 빠지는 선택 매우 좋고요. 아가님의 홀이 만약에 이 타이밍에 안 나왔으면은 진짜 이거 3차 밀리고 병영까지 가봤을 거거든요. 그나마 어느 정도의 딜링을 확보한 배가 상대로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MP. 모플링 FN 선수 지금 포탑 두 개 먹고 파밍 스플 푸시를 최대한 해주면서 스벤에게 이제 스벤 터크까지 파밍을 쫓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벤 여기서 3700골드. 근데 이거 7호가 지팔 받기 전에 싸우면 너무 힘들어요. 자, 마지막 1차도 이거 그냥 진단해줘야죠, 그냥. 에디언티의 하부 포탑이 디나이되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니까. 자, MB 선수 매우 공격적으로 가보는데 전멸러검 없이 제대로 된 선택이 힘들죠. 아무래도 다음 아이템은 전멸러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아우 선수 진짜 이런 면이 있어서 되게 꼼꼼하고 기계적인 면이 나온다는 게 보통 이제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짜증나는 입도타 중 하나가 캐리는 한타를 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고대크립을 지배자 투구 들고 있으면 스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오이 선수가 그걸 해주면서 지금 몇 번째 스택을 먹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한 효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야수배자 밑에 들어갔고 현실보석 들고 있는 야수배자 일단 2차 포탑 밀어내는 거는 막지 못하고요. 자, 위쪽에서 상대방의 2차를 동시에 압박해주는 배가지만 이거 2차 밀고 바로 3차를 가던가 아니면 2차 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숨기고요. 자, 일단 다면 공격 한 대 맞는데 그냥 뭐 데미지만 들어온 거고 옆에서 이거 한번 노려 보나요? 궁 쓰려다가 밤시야 야수배자 살짝 아쉬웠고요. 자, MB 선수 이렇게 되면 아이기스는 그냥 힐링 아직 1분 남긴 했습니다. 아마 다음은 1분 동안 위쪽 2차 밀어낼 것 같은데요. 그 1분 안에 뭐 야수배자 뭐 있으면 네크로미콘 쿨다운 돌아오고요. 자, 달빛 그림자 쓰는데 파멸사도 잡힙니다. 스벤이 자, 아우 선수 이거 그냥 내가 다 탱킹할 게로 갑니다. 이거 포탑 공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포탑 공성을 하겠다는 스벤의 심장은 때리다가 상대방이 딜링 좀 넣으면은 뒤로 빠져서 체력을 순식간에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건데. 자, 이러면 염동 지팡이가 하나 더 있긴 해야 됩니다. 염동 지팡이가 아직은 이제 외계 침략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자, 아우 선수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죠.
여기서 아 선수 화살 뺏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리캡 풀어놓고 자 여기서 연계되는 스턴트로 갑니다. 하지만 뭐 FN 선수 힘 형성 변환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슬로우 넣어두고 스턴 뭐예요? 만태도끼를 풀었어. 아, 하지만 세바 선수가 이거는 화살 맞고요. 파면 맞는 스벤 선수. 스벤 하지만 옆에서 아 이거 유령선 버프 너무 잘 들어갔고요. 목표점 X 넣어두고 이거 두 명 동시에 띄우는 그림 나오죠. SBD 선수 아이스버그 선수 사망하고 아니 한 명을 목표점 X 걸어두고 한 명을 이해가목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목 끝나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두 명을 동시에 맞추는 급류 넣어주는 SBD 선수의 센스. 그리고 3회 걸린 스벤에게 바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죠. 바로 이제 유령선 맞힐 수 있도록 여기서 4선 유령선도 매우 괜찮았고요. 자 그리고 2차가 없는 위쪽, 미드 3차까지 갑니다. 아 정말 또 그리고 스벤 같은 영웅은 물론 특성상 유틸템을 많이 가야 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순수 힘템, 힘 스탯템을 정말 좋아하는 영웅인 게 그 힘 수치만큼 신의 힘 보너스 데미지가 늘어나거든요. 신의 힘이 늘려주는 데미지는 스탯으로 인해 추가된 데미지이기 때문에 힘 스탯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화력이 어마어마해지는 영웅 중 하나입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야수베자도 전멸당군과 네크로마코 3레벨 무난하게 나왔고요. 칸카 2레벨 궁극기 루빅도 전멸당군 나왔습니다. 외계 침략자는 여기서 그냥 혼자서 7원 지팡이로 내가 필요하면 말뚝질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또 동시에 자신의 이 허리케인 창은 또 자기 게 아니라 스벤한테 써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기스는 없지만 여기서 MP 자 위쪽 포탑 마무리 지으러 갈 그림인데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쭉쭉 밀면서 외계 침략자만 앞에서 최대한 누군가 연막 들쳐내러 가나요? MP 선수 한번 들쳐내려 보려는 것 같았는데 그건 안 됐고요. 자 그나마 닉스가 아가님이 나오면서 정말 있는 놈 없는 놈 다 쏟아부어서 아가님 뽑아내면서 이 아가님으로 어느 정도 방어선을 구축하는 성공합니다. 링켄 구슬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크리트 스플래시 데미지로 스턴 넣는데 너무 유하고요. 그래서 스턴 계속 시체로 회복해주고 있는 예지자. 근데 이거는 그냥 정글 먹으면서 시간만 끌어도 됩니다. 어찌되나 다른 크립들 몰려가는 다른 레인들의 크립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베가 쪽에서 다들 흩어지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자 루빅은 집에 가서 체력 회복하고 템 받아오고요. 미안하. 자, 미드 정리해주는 게 모습에 드러나고요. 화살 파밍용 화살이긴 합니다. 자 모플링 그냥 아래쪽에 분신들만 만들어주고 가는데 집에 또 갔다 오는 것은 외계 침략자 스벤 들어가서 스턴 넣어주고 맥은 선수 턴 잘 넣어주는데 이건 그냥 뒤로 돌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깎아만 가도 됩니다. MP가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플레이 되게 잘하거든요. 자 그래도 네, 잡아내고 자, 아오이 선수 근데 화살 뺏었어요. 급류 마치고 화살 날아갑니까? 아 그냥 중간에 크리티 너무 많네요. 화살 맞추고요. 스턴! 여기서 그래도
자, 권지혁 선수 들어가는데 아이스버그 선수 체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 매그 선수 758이거든요. 야수면에 담아진 모플링. 자, 파멸 걸었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파멸사도. 자, 루 선수 화살 맞고 앞으로 갔다가 아직 이거 현실공격 들고 있는데, 자, 굶켰지만 758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운명의 7령 당해야 되는 상황. 자, 아오이 선수 궁 켰지만 뒤로 빠져야 됩니다. 자, 그래도 현실 보석 일단 회수하는 MP. 자, 그래도 베가 쪽에서 피해 없이 야수비에서 파멸을 잡아냈고요. 자, 그래도 포탑을 막지 못합니다. 포탑 방어해지 못하고 자, 3차 포탑 밀립니다. 자, 매그 선수 정말 필사적인 방어. 하지만 지금 지능이 많이 빼앗겨 있는 상태고, 다음 7원 18의 타이밍에 돌아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재생화 나오는 외계 침략자. 자, 어쨌든 잠시 MP 쪽은 소강 상태 보내고 있고, 일단 야수배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한번 잡혔지만 야수배자 아마 다음 템은 링켄의 구슬까지 가면서 스벤한테 계속 걸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스벤은 여기서 또 스탯템 돌격흉각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정말 7원 18 건너뛰고 막 사탈 소나기까지 나오면은 무시무시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스벤 이 마성의 칭령, 아니 마성의 칭령이 아니라 이 운명의 칭령이 4.5초 동안 자기 자신의 평타를 막는다는 거. 화살 일단 시야만 확인하고요. 연막 혹시라도 있을까봐 풀어 내려간 외계 침략자 일단 빠집니다. 위에 막느라 바쁘죠? 자, 알겠어 먹고 바로 연막 쓰고 갑니다. FN 선수 이제 슬슬 위험한 낌새를 느끼는데, 자, 이거 뒤쪽에 있는 영웅들 다 잘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막으러 누가 한 명 가면은 위험해요. 미라나가 제일 위험하죠 지금. 자, 안쪽으로 숨으라는 건데. 자, 이러면 미라나 녹아버리고요. 골드발 써야 됩니다. 킥들을 띄워주는데. 자, 아오이 선수 일단 궁극기 쓰여져 있는 타이밍에 뭔가 한번 노려보나요? 점멸한 거 1초 남았고요. 자, 안쪽에 시야 봤고요. 자, 예지자를 봤으면은 예지한테 들어가야죠. 자, 파멸 걸렸는데 뭐 파멸 문제는 안 되고요. 자, 아오이 선수는 럼즈 못 받았습니다. 자, 스카디는 확인하는데 문제는 이거 밀려요. 자, 화살까지 맞는데 엠비 선수 이거 그냥 파멸 끝났고요. 그래도 이건 상대 맞습니다. 자, 병을 아직 못 밀었는데, 자, 들어가서 바로 파멸사도 먼저 노리고요. 그냥 외계 침략자 718 키고 싸웁니다. 옆에서 모플링 파멸 빼앗아서 걸었어요. 자, 거기서 거진약속 들어가는데 파멸사도 사마 모플링도 목표지 X 다시 걸렸고, 이러면서 병영까지 치고 있고요. 자, 모플링 잡아내고 매그 선수 잡아내고 베가 쪽에서 정말 필사적인 미라나와 닉스의 아가님 방어 보여줬지만, MP 쪽에서 그냥 컨카 스벤 그 알기스까지 활용하는 정말 꾸준한 밀어내기. MP 초반에는 강력하게 하자, 후반에는 되게 호흡 조절 잘해주면서 큰 문제 없이, 큰 위기 없이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자, 베가 이런 식으로 패배하는 건 자신들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 두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 드림리그 중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